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불사조 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요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신나게 살아야 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잘 모르고 방 안에서 혹은 나머지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안타깝다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제일 먼저 꿈이 생기려면 지구에 왜 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질문을 먼저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 제품 사명도를 안내해 주는 분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오로지 도움받아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 도움받아서 살면 사람이라면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무엇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한 발 더 가서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분도 지금 태어나는 자녀나 젊은이들에게 너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아는가? 지금 너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덕분스쿨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게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숨을 쉬야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몸뚱이가 지구에 왔을 때 생겼는데, 그럼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알고 지구에 왔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분명히 이 몸뚱이라는 이 몸의 비중을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이 몸을 가지고 사용하는 시간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즉 밤사이 안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면 내가 지구에서 분명히 몸을 받았을 때는 무언가 하러 왔을 건데, 그럼 그동안 밤새 안녕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자신한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만 던져도 여러분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주위의 인연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내한테 어떻게 했다 하고 그 불만에 자기 생각이 갇혀 있어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점 이동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바꿔서 그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려놓고 지금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고 질문을 살짝만 바꿔도 여러분이 꼭 답답할 때 이 창문을 열은 것과 같이 새 공기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생각으로 여러분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간지 질문한 뒤에 보면 하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땅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여러 생명체들, 사람들 이런 모든 도움을 받아야 지금 숨을 쉴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도움 덕분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이제는 사람의 탈을 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 이럴 때 나는 고맙다 소리를 안 했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오히려 뭐 제대로 내한테 안 해준다고 불만했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스스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고마운 표현을 덕분입니다.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출발해 보시면 이미 관점이 바뀌어서 새 출발이 되죠. 그럼 나는 무엇을 보답할까? 해보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한 발 더 가게 되고 차근차근 지구에 와서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하고 왜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3박자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자연스럽게 꿈이 생기게 됩니다. 즉 막연하지만 지금 바라는 게 생기게 된다고요. 그걸 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 하고 기간을 정하면 이미 꿈이란 단어가 목표란 단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다시 한 발 더 질문을 나아갑니다. 그럼 왜 나는 그걸 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또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해서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나는 왜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9가지를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이 꿈과 목표가 분명하게 잡혀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즉 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놔야 되겠다 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확 틀어집니다. 이게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았을 때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달려가게 됩니다. 즉 과거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현재로 생각이 넘어오고 다시 한 발 더 앞으로 생각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힘차게 새 출발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새날이고 새몸이고 새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신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저도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서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보세요. 덕분 스쿨에 오셔서 함께 공부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